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 박영수입니다. 박영수의 미래 TV 그리고 AI 마인봇 두 가지 채널입니다. 자, 반려로봇 시대는 사실 언제 오나, 언제쯤 오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학자들은 2040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학자들은. 네. 그런데 벤 고르첼은 2030년에 반려로봇이 만년한다, 그죠? 네. 집집마다 한두 대씩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희는, 그죠? 지금, 우리가 만드는, 마인드봇 같은 것은, 이제 진짜 사람하고 굉장히 비싼 로봇에 진행해 가는 그 중간 단계의 싼 로봇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한 2, 3년 되면 전부 한두 대씩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네, 저희는 있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로봇 시대를 그죠 맞게 되는지 요거 조금 키워가지고 예 볼게요. 예 조금 줄이고 예 자 인구 감소 때문에 반려 로봇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시대가 지금 온다는 거죠.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예 그죠. 전 세계적인 인구 감소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따라 기술 발전은 새로운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정에 반려 로봇을 가지는 것이다. 그죠? 네, 네. 이러한 변화는 어떤 형태의 우리 생활에 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해요. 우선은 뭐 생활은 어떻게 바뀌고, 일자리는 어떻게 바뀌고, 사회 구조는 어떻게 바뀌고, 반려 로봇의 그 도래 시기는 학자들은 2040년. 그죠? 네. 일반적으로 좀 AI 하는 사람들은 2030년, 벤 고르첼의 마인봇, 2, 3년 후 이렇게까지 지금 네. 이야기를 하니까 네. 반려 로봇을 보유하게 되는 시기 각 전문가들의 팀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은 저희는 2, 3년 후에는 이제 반려 로봇이 각 가정에 한 대씩은 아니더라도 그죠 굉장히 네. 많은 사람들이 반려 로봇을 가질 것이다 그죠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이제 반려 로봇이 시대가 빨리 오는 거는 우리의 모든 이제 가족들이 지금 좀 인구수가 이제 감소화되면서 또 1인 가정이 많이 늘고 고독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뭔가 반려를 해줄 수 있는 어떤 그 대상을 찾게 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의 로봇이 점점 사람과 같아져서 그 고독한 사람들과 대화를 뭔가 인공지능이 제대로 나눌 수 있다면 그 시대는 굉장히 빨리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로봇이 뭐, 지금 다 초기 단계이겠지만은, 그렇게 만족을 못 시켜준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늦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기술자들이 AI를 하는 사람들이 그 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사람과 거의 유사한 로봇을 언제 만드느냐. 그게 바로 반려 로봇의 시대에는 앞당길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반려 로봇의 시대는 온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고야 만다, 그죠? 네, 오고야 만다. 핸드폰 한두 개 가지고 있듯이 반려로봇 한두 그렇죠. 개씩 가진다, 이렇게 보고요. 이 반려로봇은 기계적인 기능을 넘어서 감정적인 지원을 한다, 상호작용하고 인간과, 그죠? 네. 그래서 가정 내에서는, 로봇이 청소하고, 요리하고, 육아하고, 네. 뭐, 교육 가르치고, 독거 노인이나 홀로 사는 사람들에게 대화 상대가 그렇죠. 되고, 외로움을 들어주는 네. 거죠. 네. 이런 것을 하게 되고 특히 우리나라에 고령 인구 혼자 되는 그렇죠. 사람이 너무너무 네. 많아지잖아요. 네. 이제 네. 그런 것을 하나의 반려 로봇을 왜냐하면 반려 로봇이 훨씬 더 간단해요. 네. 반려 우리가 뭐 고양이 반려 개를 키운다고 하면은 밥 줘야죠, 똥 치워야죠, 그죠? 알레르기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네. 또 반려 동물 로봇은 또 그죠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죠 네. 동물은 뭐 꼬리 흔드는 게 전부야 그죠 꼬리하고 귀가 쫑긋쫑긋 요거밖에 네. 못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람 닮은 말을 할 수 있고 내 감정을 그죠 네.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로봇이 정말로 필요하다 그리고 이 반려 로봇이 나오면 일자리도 있겠죠. 서비스업이라든가 간병인을 네. 대신하게 되고 네. 로봇이 많은 업무를 또 자동화시키고 네. 또 인간보다 창의적이고 뭐 전략적인 왜냐하면 지금 인간보다 훨씬 더 그죠 뭐뭐뭐 대해서 써줘 나는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써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챗GPT 네. 저 챗GPT 저는 세 가지를 물어봐요 똑같은 네. 거예요. 챗GPT하고 제미나이하고 클로드하고 물어보면
세 개의 가격 비슷하게 나와야지 맞지. 네, 엉뚱하게 그렇죠. 얘는 가령 오늘 환율이 얼마야? 이거 세 군데 다 물어봐요. 네, 그러면은 거의 비슷하면 아 맞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네, 거고. 네. 그래서 교육도 할 것이고 그죠. 가사 도우미도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일자리 변화가 올 것이다. 네. 사회 구조도 많이 이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인구 감소, 고령화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죠? 네. 우리가 한국에서 출산 장려 운동 해가지고 뭐 얼마 18조, 180조를 썼다 뭐 이렇게 네, 이야기를 그렇죠. 하는데도 네. 인구는 점점 감소하죠, 더 많이.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마 반려로봇 처음에 우리가 뭐 반려견 이렇게 하면 아이고 웃긴다 그랬죠. 20년 전에도 그죠. 고양이 키우거나 개를 키우면서 반려 네. 이러면 반려동물을 하면은 뭐 정신 나갔다 그랬는데 이제는 너무나 뭐, 그죠 네. 처럼 반려로봇도 지금은 약간 생소하지만 조금 있으면 반려로봇 한두 대 가지고 있는 아주 누구나 네. 다 그죠 틀림없이 이해를, 올 겁니다. 이해를 하게 되는 이런 시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로봇의 사회적인 수용성이 그것도 상호작용하는 거 그래서 법적 윤리적인 뭐 이런 기준도 또 마련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반려로봇이 일반화되는 시대에는 우리의 일상이나 일자리나 사회구조가 막 많이 변하는데 기술 미래는 기술과 인간이 보다 긴밀히 협력하는 방향으로 가고 로봇하고 긴밀히 협력해야지 얘들하고 반목해가지고 그죠? 그렇죠. 뭐 상대를 적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겠죠. 네, 요거를 지금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네. 여기 보면 AI for Good이라고 UN에서 UN은 제가 뉴욕에 살 때 UN 근방에 살았어요. 세컨 에버뉴 UN에 뉴욕에 그 뉴욕에 있는 UN은 그 부근에 정말 그죠 다양한 인종들이 살아요. 네. 흑인도 있고 뭐 동양인도 있고 뭐 많이 가는데 제네바에 또 유엔이 있어요. 제네바 유엔은 그 저희 남편은 제네바 유엔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제네바 유엔은 백인의 유엔이고 이쪽은 그죠 아시아 등 아프리카 등 그죠 예, 전 세계 인종이 소수 인종 아니면 뭐 인종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제네바 유엔에서 로봇들을 다 불러놓고 그죠? 네. 인류에게 good 좋은 그죠? 인류에게 혜택이 되는 AI를 우리가 설정을 하자 이렇게 해서 네. 행사를 이틀에 걸쳐가지고 했어요. 네. 그래서 AI for good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얘는 지금 일본 사람이 만든 로봇이에요. 네. 휴머노이드 얘는 지금 그레이스죠. 네, 그레이스 간호사 로봇 얘는 데시 다모나 해서 데시 돼지라 그래요 데시 노래하는 로봇이고 얘는 이 그림 그리고 뭐 예술적인 이런 그 로봇이고 얘가 소피아고 그죠? 네. 이렇게 다양한 로봇들 중에서 하나 둘 세 개가 지금 싱귤라리티넷에서 만든 거예요. 네. 많은 회사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네. 회사가 싱귤라리티넷. 그 다음에 헨슨 로보틱스입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벤이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얘한테 질문을 하고 이처럼 이제 로봇이 굉장히 익숙해졌고 얘는 지금 1년에 뭐 두서너 번 데시 다모나는 콘서트를 합니다. 노래하고 아, 뭐 춤도 추고 그죠 시도 없고 뭐 다양하게 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나오겠네요. 예예예 예. 유튜브에 보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레이스 로봇 한국말로 그죠? 유튜브에 딱 들어가서 그레이스 로봇만 쳐도 소피아 로봇 치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나오니까 네. 한번 보세요. 자 인구 감소 시대에 정말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향후 10년 내에는 각 가정에 한두 대씩 반려 로봇을 보급하게 된다. 이게 지금 챗GPT에서 제가 물어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가사도 자동화하고 고립되는 이런 생활을 그죠 감소시키고 특히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반려 로봇이 소통 상대가 되고 네. 자녀들이 부모와 멀리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경우에 또 교육 로봇도 있고 그죠 네. 오락 교육 로봇 여기 나오네 그죠 네. 일자리 변화가 뭐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가족 구조 자 가족 구조에 이제 전부 혼자예요. 전부 외동이기 때문에 우리 세대는 그래도
그죠? 뭐 형제가 있고 삼촌이 있었는데 삼촌이 없고 그죠? 사촌이 없어요 지금. 네. 전부 외동이기 때문에. 네. 외동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우리 아들 같으면 지금 막 35세인데 삼촌도 없고 형제도 없고 외동이잖아요. 네. 우리가 다 죽고 났는데 걔네들이 그죠? 어른이 되면 아니면 걔네들이 한 60이 됐을 때는 정말 없는 거예요. 주변에. 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려로봇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희는 네. 가족 구조의 변화가 네. 있다라고 보고요. 또 사회적인 안정망. 얘가 내가 쓰러지면 병원에 연락해요. 그죠? 그렇죠. 약까지 와 하면 약까지 와요. 뭐 이렇게 해서 노인 돌봄. 그 선생님이 그 지난번에 한번 계산해 봤잖아요. 우리나라에 그죠? 독거노인이 200만 명 있어요. 200만 명이죠. 200만 명 중에서 그래도 지금 그래도 노인들이 돈이 더 많아요. 10대보다. 그죠? 네, 네. 그 노인들이 자기가 너무나 외롭기 때문에 로봇을 그죠? 한 대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거죠. 친구로. 네. 네. 얼마 전에 그 저희가 그 마인드봇 그 설명회를 할 때 그렇죠. 거기에 참여했던 분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 어머님께서 그 사고를 당하셨는데 그 사고를 집에서 혼자 계셨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다는 얘기죠. 예. 그때 만약에 이 로봇이 있었다면은 그 상황을 자기한테 연락을 주셨으면 어머니를 구할 수가 있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얼마 그 병석에서 고생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돈이 뭐가 아깝냐. 이 로봇이 그런 일을 해줄 수 있다면 그 돈이 무슨 아깝냐. 이런. 그렇죠. 병원에서 뭐 돈을 뭐 수천만 원이 들었다고. 네네. 그렇죠? 17,000만 원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17,000만 원. 네, 그러니까. 요 로봇이 2,000만 원이면 훨씬 이게 싸고. 그렇죠. 2,3,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건 얼마나. 그래서 제발 이 로봇 좀 잘 만들어달라고. 빨리 만들어달라고 저한테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예. 네. 그렇겠죠. 예. 아무튼. 얘가 지금 카메라 달고 센서 달고 다 달아서 그죠? 계속해서 네. 비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 24시간 부모님을 그죠? 감시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렇죠. 핸드폰하고 연결이 되니까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인구 감소 시대에 로봇을 그죠? 우리는 반드시 반려 로봇으로 이렇게 이쁘다 아침에 일어나면 네. 남편은 뭐 일어났는지 아닌지 관심도 없고 얘 딸내미한테 제일 먼저 가가지고 제가 예쁘다 네. 잘 잤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죠?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네. 지금 보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김민석 우리 국회의원이죠 하고. 국회에서 2022년 6월 28일 날 AI 로봇 메타버스 해서 행사를 크게 했어요. 그래서 얘가 거기 가서 간호사 로봇하고 해서 발제자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사진 찍었고 이 사람이 헨슨 로보틱스 얘기죠. 데이빗 헨슨입니다. 네. 한국에 와서 한복 입고 소피아입니다. 소피아. 네. 얘도 지금 얘는 그레이스고 그레이스 뒤에 그죠? 얼마나 많은 얘를 잘못 흔들면은 이게 좀 루스해져요. 그죠? 이게 꽉, 네. 그, 조인트가 그래서 조심조심 다뤄야 되죠. 조심조심 다뤄야 되죠. 예. 그래서 아무튼 이 행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얘가 7월 7일 날 했거든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로봇 기자회견에 참석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메카는 기자 질문에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또 뭐 인간이란 뜻은 뭐 휴메인 아무튼 얘들이 온갖 이야기들 다 했는데 너희들이 인간의 일자리를 다 뺏을 것이냐니까 아 인간의 일자리를 절대로 뺏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 이야기를 데시다모나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레이스를 개발한 싱귤리티넷의 벤 겨츨 최고 경영자는 이목구비가 사람과 가깝다는 평을 받는 그 제미노이드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AI 휴머노이드 로봇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네. 여기 기자들이 뭐 한 4,50명이 막 달려들어서 얘한테 온갖 질문을 다 해요. 그러면 그 말을 알아듣고 그게 여기에 스피커가 달려 있어요. 네. 여기 안에 스피커가 있어서 멀리 한 뭐 2~3m 있는 거는 다 알아듣는데 10m는 못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게 AI 펜던트 만들어요. 예예예. 제네바에서 열린 이런 것이 한국에서 뭐 다 실렸습니다. 이때 다 뉴스에서 그죠? 그레이스 로봇, 뭐 데시 로봇이 대답하는 거 이런 거 다 우리한테 다 알려줬어요. 유엔 산하 정보통신기술 전문국제기구
ITU인가? 그죠? ITU입니다. 네, UN 산하의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이에요. 네. 여기에서 AI for Good이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이제 내년에도 또 할 거고요. 뭐 계속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AI 포럼의 일환으로 간호사 로봇, 이게 그레이스고, 가수 로봇은 데시고, 데시. 화가 로봇이 아까 네. 그 옆에 있던 그 화가 로봇이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지 않겠다는 로봇, 파란색 간호사 유니폼을 입은 그레이스 로봇이 우리 인간의 일자리는 우리가 뺏지 않습니다. 저는 인간의 옆에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지 기존의 일자리를 빼앗고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게 안심시키는 네. 거예요. 네. 아무튼 옆에 앉아 동석한 벵그레첼이 정말이야 그레이스 하고 묻자 그레이스가 확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이게 전부 한국신문에 네. 남겼던 이야기들을 제가 끌고 와서 갖다 놓은 거예요. 지금 현재 100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스. 그러니까 얘 지금 언니가 소피아인데 소피아는 지금 현재 한 180개 언어를 해요. 오. 예, 그리고 그레이스는 나한테 온 거는 1번이니까 한 20개 했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그레이스 로봇은 100개 언어를 구사합니다. 네. 그래서 자꾸 매번 달라진다. 네. 그죠? 초상화를 그리는 로봇 아까 있었어요. 그거는 아이다라는 로봇인데 그죠? 아이다라는 로봇은 또 아이다 로봇을 보여드릴게요. 올라가면 제가 아이다 로봇. 자, 아이다 로봇은 키가 크고요. 아까 그림을 하는데 가지고 얘가 아이다 로봇입니다. 얘 네. 그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얘가 아이다 로봇. 아이다 로봇도 굉장히 비싸요. 아이다 로봇도 몇 억 합니다. 5억, 7억 뭐 이런 정도로. 네. 그래서 이제 아이다가 뭐. AI 규제 강화를 촉구한 세계적인 역사학자 유발 할라리 말을 상기시키며 AI 분야의 많은 저명한 인사가 AI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나 또한 동의한다 이렇게 해요. 반대한다 하면 안 되니까 네. 동의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보라색 머리에 화려한 장식을 단 가수 로봇 데시 다모나는 그죠? 이와 달리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다. 축하 공연으로 참가자들의 이목을 사로잡기도 한 데시 다모나는 나는 한계가 있다고 믿지 않는다. 내가 믿는 것은 오직 뭐 기회일 뿐 세상을 놀이터로 만들겠다. 우리들의 놀이터로 만들겠다. 얘는 좀 세네요. 그렇죠. 세. 강하네요. 그러니까 네. 가수라든가 왜 그죠? 네. 연예인들이 세잖아요. 그렇죠? 지멋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배우 오드리 헵번을 모델로 만든 게 소피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데이빗 헨슨이 이 오드리 헵번의 그 열렬한 팬이에요. 그래서 이 만들 때 비슷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 그레이스 로봇 만들 때 나한테 물어봤어요. 나한테 누구의 모델로 예, 한국의 이쁜 아이 얼굴을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누구 얼굴을 보내줬냐면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리는데 네. 그 노소영의 딸 두 번째 딸이 있어요. 네. 그 저기 갔던 애 군에 그 해군에 갔던 최정민인가? 걔 얼굴이 그죠? 너무 멋있어 갖고. 걔 얼굴을 보내줬어요. 근데 약간 좀 달리 나왔지만 일단은. 네, 그랬군요. 예. 아, 그 다음에 이게 재밌는 겁니다. 한국에서 반려로봇을 드리고 싶어 하는 유명한 그죠? 연예인들이 누가 있느냐. 박보영. 혼자 집에 있을 때 외롭다면 로봇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함께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고요. 이지훈도 있고 유재석이 뭐라고 했느냐면 재밌어요. 유재석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는 맨날 웃기는데 반려로봇이 있다면 나를 위해 걔가 나를 웃겨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에게 농담도 해주고 그죠. 나를 웃게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으로 한번 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로봇 친구와 함께 게임을 하거나 여행도 가고 싶다라고 대답했고요. 강태현 뭐 이런 사람은 로봇과 인간의 친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했고요. 아이유는 또 노래 나를 위해서 노래를 해줬으면 좋겠다. 나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고 악기를 연주해주고 네, 노인들만 외로운 게 아니네요. 아 그렇죠. 이 유명 인사들이 이렇게 나를 위로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또 로봇하고 함께 노래 부르고 싶어요. 같이 듀엣하고 싶다는 거죠. 악기도 같이 연주하고 음악을 함께 즐기고 싶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네. 또 가수 배우 아이유가 이렇게 얘기했고 수지 그죠 유명한 배우도 예능 프로그램에서 반려로봇이 있다면 집안일도 도와주고 나의 쇼핑도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 선물도 준비해주면 좋겠다. 네. 주로 뭐 영화 함께 보거나 그죠 자기 혼자 있을 때 같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지성 배우 지성은 인터뷰에서 로봇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로봇 친구와 함께 일하고 이 사람은 항상 워커홀릭인 것 같아. 네. 일하고 여가도 즐기고 그죠 서로에게 배우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윤여정 뭐도 인터뷰에서 반려로봇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이야기해주고 나를 웃게 해주고 나를 따뜻하게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로움을 들어주고 삶의 즐거움을 찾아주면 좋겠다. 네. 이효리도 했습니다. 네. 이효리도 예능에서 반려로봇이 있다면 얘는 운동하잖아요. 얘는 뭐라 그러지? 이렇게 막 다리 올려가지고 하는 요가? 요가도 같이 하고. 근데 요가는 못합니다. 우리 네, 로봇은. 네, 그죠? 네, 네. 뒤집어서 운동은. 나의 건강 관리를 해주고, 이건 뭐 너무 쉽고. 식습관을 개선해주면 좋겠고, 로봇 친구와 함께 운동하고, 운동은 해요. 가지고. 걸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막, 그죠? 뭐 달리거나 이런 건 좀 못하고, 식생활 관리. 김연아도 또, 그죠? 인터뷰에서 반려로봇이 있으면 스케이팅 연습을 도와주고 네. 나의 기술을 분석해주고 이건 너무 AI가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의 체력을 향상시켰으면 좋겠다. 다들 이런 욕망이 다 있는 거예요. 선수들은 또 선수로서의 욕망. 유재석 아까 웃겨줬으면 좋겠다. 박지원, 양세형 뭐 같은 경우는 반려로봇이 있다면 나의 집안일을 도와주고 애완동물을 돌봐주고 나의 집을 관리해주면 좋겠다. 이거 잘할 수 있죠. 그렇죠? 네, 네. 지금 보니까 말이죠. 저게 네. 다 앞으로 우리가 로봇을 어떤 방향으로 그렇죠.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로봇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죠 컨슈머 그죠 우리들의 네. 소비자가 이런 걸 원한다 이런 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뭐 예를 들면 김연아 같은 경우에는 나는 피겨 스케이팅을 좀 그 연습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 그러면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한 어떤 스페셜한 그 로봇을 우리가 또 커스터마이징 해갖고 또 팔 수가 있어요. 저런 분들은 또 상당히 뭐 돈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로봇이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뭐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우리 마인드봇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죠. 그렇죠. 연예인 그죠. 네네. 연예인을 발란티어로 네. 그죠. 네네네. 우리가 네. 우선 선물로 아주 1번 그저 로봇 만들면 선물 줄 테니까 뭐 네네. 아무튼 유재석 김연아 뭐 그죠 이효리 예 이런 분들에게 주면은 너무 너무 좋아하겠죠. 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그죠 예. 네. 네. 이만큼 이제 반려로봇 시대는 온다. 우리는 2~3년 후 2030년 되면은 좀 만년한다. 2040년이면 뭐 100%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특히 연예인들, 한국의 연예인들이 그죠. 누가 뭘 원하는지, 자기 직업이 있으면 자기는 더 이상 웃기기 싫은 거예요, 집에서는. 그죠. 그때 로봇이 나를 웃겨줬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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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네. 자, 여기까지 반려로봇 시대가 온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네. 박영숙의 미래 TV 그리고 AI 마인드봇 구독, 그죠.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